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과는 좀 다른 카테고리의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액세서리예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액세서리입니다. 출고한 지 이제 딱 한 달 됐고요.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18인치 휠, 그리고 화이트 시트 옵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뭘 골랐는지 말을 안 했는데도 신자님은 화이트 컬러의 화이트 시트 하셨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들은 유명 유튜버시죠? 괴짜TV님께서 직접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어때요? 참 멋있죠? 자, 그럼 바로 제가 구매한 액세서리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슈피겐 테슬라 맥세이프 무선충전 거치대입니다. ITT90W-3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스티커로 디스플레이 뒤에 부착하는 형태인데 굉장히 견고하게 잘 붙어있습니다.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르면 각도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슈피겐이야 충전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하이랜드는 이 선을 옆에 쑤셔 넣어서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칼국수 선이면은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역제 형태라서 깔끔하게 뒤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센터 콘솔용 트레이를 구매했습니다. 제 차의 수호신으로 도지코인을 넣어놨는데 도지코인의 실제 주인공인 시바견 카보스가 이거 촬영하는 당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센터 콘솔용 트레이도 슈피겐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를 하려다가 슈피겐 쪽이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재질이 확실히 좋고요. 고급감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앞뒤로 슬라이드 되는 트레이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아래 공간을 넉넉하게 잡아주고 손이 닿는 부분인 위쪽으로 가깝게 트레이가 위치해서 그거는 좋았습니다. 안에는 하이패스나 잡다한 거 넣어두고 있고요. 선도 빼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졸음껌 넣어놨고요. 뒤에도 도지코인 넣어놨고 케이블은 두 개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용하거나 조수석에서 사용할 용도고요. 투키 C2C 100W 케이블입니다. 한쪽은 기역자라서 안쪽에 연결하기 좋도록 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일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투키 C2C 100W 케이블인데 이건 양쪽 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뒤에 타는 사람들을 위해 충전용으로 구매해놨습니다. 여기도 슈피겐 센터 콘솔용 트레이를 구매해서 넣어놨습니다. USB 빼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 구매하실 때 하이랜드용으로 구매를 하세요. 제가 대충 보고 구매했다가 이전 버전으로 구매해가지고 잘못 산 거는 저렇게 헤드셋 트레이로 쓰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썸님 블랙아웃 앱스 위칙 살균 티슈 넣어놨습니다.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제품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뭐 더러운 거 묻었을 때 닦으려고 넣어뒀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거 하나 샀거든요. 암레스트 화이트 커버. 비디오 클래스 하지원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지금 배송 오고 있는데 실물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시트시면 이거 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페달 패드 커버입니다. 브레이크랑 엑셀에 씌워주는 커버인데요. 기존 커버는 좀 밋밋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엑셀에는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했고요. 바꿔놓고 보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이트 성애자답게 디스플레이 보호대 실리콘 프레임도 화이트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딱히 보호 용도로 산 건 아니고요. 화이트로 맞추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미리 부착을 해버려서 영상이 없는데 부착 가이드도 있어서 부착이 어렵지도 않고요. 가격 대비 꽤 괜찮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앞뒤 세트로 오니까 뒤에도 부착해서 쓰고 있고요. 다음은 TPE 바닥 매트. 청소하기도 좀 쉽게 하고 싶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구매를 했고요. 앞좌석, 뒷좌석, 프렁크, 트렁크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앞좌석은 이렇게, 뒷좌석은 이렇게, 프렁크는 이렇게. 프렁크는 그냥 얹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트렁크는 이렇게. 크기도 딱 맞고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깔끔해 보이는데 진흙 같은 거 밟고 매트를 밟으면 더러운 게 잘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는 쉽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린넨 시트 커버. 사실 저는 화이트로 샀지만 이염 걱정이라든가 그런 걸 엄청 생각하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과 친구들이 더 걱정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더러워지지 않게 벗고 탄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더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화이트 린넨 시트 커버를 구매했고요. 품질은 괜찮 습니다. 디자인도 엄청 해치지 않는 선인 것 같고 앉았을 때 느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를 사용했을 때 어떨지가 중요하잖아요. 린넨 소재 특성상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람은 잘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이 정도면은 시트 깔고 사용해도 나쁘지 않은 사용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델 3 하이랜드 액세서리들을 알아봤습니다. 테슬라 제품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닐까 싶은데 더 좋은 제품들 찾으면 가끔씩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